약간은 쌀쌀하지만 봄의 기운이 만연하게 느껴지는 4월. 날씨가 따뜻해진 덕분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봄의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등산객과 행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식당을 지나 전등사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전등사는 단군 신화의 연원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인데요. 불교가 전파된 서기 381년부터 지금까지 16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남문을 지나 조금 올라가다 보니 저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절에 들린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전등사. 조금 더 올라가다 재미있는 행동을 하는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사진을 찍는 여자친구를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남자분이 돌리고 있는 것은 윤장대라는 성물입니다. 윤장대란 불교 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윤장대 바로 옆쪽에서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은행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강화군에서 보호수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수령이 5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은행나무에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은행이 좋았었어요. 이 은행 알이 좋아서 임금님한테 얘기를 시키고 진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진상을 해주라 하니까 여기 스님이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너희도 쉴 날이 없구나 은행들아. 이번에 열지를 말아라. 그래서 열지를 말게 했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절대 은행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우와, 그러네요. 아주머니의 말씀대로 은행나무의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은행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은행나무들은 지금까지도 꽃은 피어도 열매는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등사 한편에는 쉬어가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중림다원이라는 찻집이 있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전등사라는 이름은 고려 충렬왕의 비인 정화공주가 옥으로 만든 등을 절에 시주한 것이 유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등이란 불법의 등불을 전한다, 즉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로서 전등사는 불법을 전하는 사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진돗개 한 마리가 저희를 반겨주었는데요. 이 개가 바로 전등사의 명물, 해탈이입니다. 대흥보전 앞을 지키는 나무 조각상. 조각을 만든 분의 정성이 그대로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대흥보전을 지키고 있는 해탈이. 다른 사람들에겐 어떤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장군처럼 대흥보전 앞을 지킵니다. 전등사의 대흥보전을 가보시면 다른 절에는 없는 특이한 조각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전등사의 또 하나의 전설이 담겨있는 나부상입니다. 네, 이 나녀상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던 총책임자를 이제 도편수라고 그러는데 도편수의 애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절을 짓던 도편수, 즉 목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도망친 여인을 조각한 것으로 아직까지도 대흥보전 처마의 네 군데에 벌거벗은 여인이 지붕을 떠받치는 조각이 남아있는데요. 나쁜 짓을 경고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 춘혈을 바치게 했다고 합니다. 벌 쓰다 보면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고 이렇게 꾀병을 많이 피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들기도 하니까 힘들면 좀 쉬었다 해라 그런 개념에서 인정적인 그런 개념을 여기다 심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 살면서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은 평생 동안 좋지 못한 그런 과거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그 유래입니다. 전등사 자랑거리인 연등 사이로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니다. 이런 따스한 햇빛 사이로 연등이 신기한지 여기저기 연등을 구경하는 아이도 있군요. 전등사 여기저기를 구경하던 중 PD에게 사진을 부탁해오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봄날의 나들이에 모두들 한껏 들뜬 것 같죠? 그럼 하나, 둘, 셋. 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재밌고 신나요. 전등사를 찾은 또 다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제주도에서 그냥 여행차 이렇게 한번 그냥 와갖고 강화도 왔다가 이 전등사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와봤어요.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별이 생각보다 넓고 운치도 있고요. 참 좋아요. 웅장하시고 웅장하고 뭐 우리 뭐 국사책에 이렇게 배웠던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뭐 보물도 막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 말로만 듣던데 한번 이렇게 제주도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참 좋네요. 이 조각상은 살아있는 나무에 조각된 것으로 또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조각상이 지키고 있는 곳은 바로 극락암, 수행 중인 스님이 머무르는 곳으로 다른 곳보다 엄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극락암 바로 밑,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우물에서 귀여운 꼬마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 안에 동전을 넣고 조그마한 손을 모아 나름대로 진지하게 소원을 빕니다. 이 꼬마 친구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무슨 소원 빌었어요? 가족이 잘 사는 거요. 자, 가족이 잘 사는 거요? 많은 이들의 소원과 염원이 담긴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남긴 소망들. 소망을 빈 사람들이 모두 다르듯 그들이 남긴 소망들도 가지각색인데요. 저마다의 간절함과 희망이 담긴 무언의 전원을 부처님도 보고 계시겠죠? 절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중 아까 만났던 꼬마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돌탑에 조심스럽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얹어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많았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텅 빈 절 안에 예불 시간을 알리는 스님의 북소리만이 가득합니다. 해가 지고 고요한 정막만이 남아있는 전등사. 오늘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전등사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갑니다.